자, 황인범 선수가 K리그 복귀전을 이제 오늘 경기로서 갖게 되겠습니다. 정말 본인의 실력을 아 내가 황인범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이렇게 되면은 후반 시작하자마자 지금 전북에는 두 선수 전반 전에 뭐 라카룸에서 몸을 좀 더 식히고 나왔기 때문에 선수들이 앞으로 짧게 김보경 바로 신호를 들었지만은 파울이 아니라는 네, 가운데 기성용 네 황인범 황인범 왼쪽으로 잘 꺾어놓습니다. 조 패스가 나왔습니다. 자, 왼쪽 측면이 열립니다. 조패 들어가면서 한번 꺾고 중앙 뒤쪽으로 다시 황인범 네, 깔아서 왼쪽을 두드립니다. 네, 손을 살짝 썼어요. 반칙입니다. 현대의 김보경 그리고 F서울의 황인범 이 두 선수의 후반전 황인범 아, 정말 왼쪽으로 쉽게 차죠. 예. 윤종규의 좋은 수비 황인범이 짧게 앞쪽 밀어 그렇죠. 그러나 지금 계속 박동진 선수한테 찬스가 난단 말이에요. 예. 자 지금 네. 바로 세일식 골키퍼 야. 아 응원의 함성 소리가 좀 더 커졌습니다. 야, 논스톱을 이성용 박스 안쪽까지 투입 이 머리로 받아 넘겼습니다. 기성용 황인범 황인범이 앞쪽으로 짧게 연결해주고 올라와 스루링 앞쪽으로 짧게 황인범 기성용 네 자, 문선민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. 두 선 사이 황인범 자, 문선민과 황인범